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매주 피규어 발매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규어 뉴스, 이번 주 소식입니다. 먼저 굿스마일에서 발매가 되는 대대대 비네트 피규어 제품입니다. 발매는 4월 3일, 가격은 19,800엔, 사이즈는 약 18cm입니다. 아사노 이니오가 그리는 인기 만화 데드데드 데몬즈 DDD 디스트럭션의 이 배경과 스탠드도 입체화하는 것으로 이 세계관을 표현한 피규어가 완전 수주 생산으로 등장했습니다. 새로 그린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포인트까지 치밀하게 구현한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다음은 맥스팩토리에서 발매가 되는 프라맥스 시리즈 야마토입니다. 함대 컬렉션 캐릭터고요. 발매는 4월 3일, 가격은 5,378엔, 사이즈는 약 9cm입니다. 육색 성형으로 구성된 부품을 조립하고 제공된 데카를 붙이는 것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3개의 46cm 3현장 포탑은 각 포신이나 포대 등이 독립 가동이 가능하고 15.5cm 3현장 포탑도 어느 각도로도 고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같은 시리즈의 무사시도 나온다고 합니다. 발매는 4월 3일, 가격 5,378엔, 사이즈는 9cm, 동일합니다. 설명 역시 동일합니다. 육색 성형으로 구성된 부품을 조립하고 제공된 데카를 붙이는 것만으로 완성할 수 있으며 3개의 46cm 3현장 포탑은 각 포신이나 포대 등이 독립 가동하며 15.5cm 3현장 포탑도 어느 각도로도 고정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랜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타키모토 히후미 뉴게임 등장 캐릭터입니다. 발매는 4월 5일, 가격은 4,6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얼굴 표정은 총 3종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과 고슴도치 소지로 이모티콘 플레이트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은 모습용 하체 파츠도 부속되어 있어서 장면 연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은 발매일이 연기된 상품입니다. 4월에서 5월 달로 발매 연기된 상품이 있네요. 랜드로이드 아무로 토우루, 해당 제품은 5월 달로 발매가 연기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이 이번 주 피규어 발매 소식 모아본 내용입니다. 아직 월 초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발매 소식이 많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월 초에는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면은 4월달에 다양한 제품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 또 발매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